로비가 큰 복도처럼 사용되고 있는 그런 정면이 아쉬웠어요.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이 학생들의 그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공간이 될까를 고민했고, 그래서 이런 형태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습니다. 제가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로비가 되게 넓게 공간만 넓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,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와 책상이 제공이 돼가지고. 저쪽에 보시면 그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. 멀티탭도 있고, 이제 굳이 밑에 열람실 안 가도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친구들과 커피를 한잔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중앙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영남대학교의 랜드마크이기도 하니까 좀 그 명성에 맞게 내부도 예쁘게 꾸며졌으면 좋겠어요. 학생들이 다양한 니즈를 좀 이렇게 우리가 맞춰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구역을 좀 나누어서 그 인테리어를 했어요. 구석구석에 이제 의자랑 책상이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데이트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저희들이 만들 공간은 학생들이 쉴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이럴 수 있는 공간,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은 두뇌를 쉬면서 조용하게 혼자 앉아 있다가 무언가 정리가 되면 다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주는 공간, 이런 공간을 저희들이 다시 만들고 싶어요. 올 가을 겨울 되면 또 다른 리모델링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기대하셔도 좋아요.